여기 아까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. 국물의 깊이가 달려요. 깊이가.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입. 오늘 준비한 거는 라면. 라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라면인데 이거 제가 자주 해먹는 방식의 라면으로 황태채 갖고 오늘 라면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여기 황태 한 이 정도, 혼자 먹을 수 있는 정도, 그냥 이만큼 준비하면 되고, 오늘 일단 하나 1인분 기준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라면은 누가 만들었는지, 이제 라면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.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라면 끓이고 맛이 없을 때, 왜 내 라면 항상 맛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그분들 원인을 보면은 물 조절, 물을 정확히 맞춰줘야 돼요. 물이 가장 중요하고요. 오늘 일단 라면 한 봉지 550인데 순수 라면 말고 뭘 더 첨가할 때는 물을 살짝 더 넣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런 집에서 500짜리 컵 하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거 많이 써요. 네. 이런 거 갖다 넣고, 네, 저는 오늘 여기다가 650, 딱 100 정도만 더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물 650을 넣고 이렇게 불을 켜줬습니다. 여기서 더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황태를 그냥 넣으면 돼요. 여기다 이걸 뭐 불리거나 볶아서 할 필요 없이, 네. 이 정도 혼자 먹을 만큼 넣으면 됩니다. 이렇게 양 봐서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 정도 양 넣으시면 되고, 잘라주는 것도 간단해요. 여기서 물을 한번 먹으면은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넣고 가위질을 좀 하면은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되고요. 이 황태라면에 집에 이제 콩나물도 더 넣어서 아삭하게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뺐고요. 있으면은 뭐 넣어주면은 좋습니다. 그럼 면하고 같이 넣으면 되고요. 근데 이 라면이 밀키트의 원조 아닌가?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항상 라면 끓일 때마다 보면은 밀키트의 시초는 라면이야. 이런 거 누가 개발했는지 대단합니다. 자, 여기에 스프를 넣고 자,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. 여기에 물을 좀 더 넣었잖아요. 저는 라면에 물을 좀 더 넣었을 때 이 까나리, 국물 요리할 때 제 영상에서 주로 많이 소개하는 게 이거 까나리. 까나리 액젓하고 청수동다시, 그렇게 두 가지.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어지간한 국물 요리는 다 되는 것 같아요. 네. 딱 한 수저 요 정도? 요 정도 살짝 넣어서 감칠맛하고 액젓 넣으면은 아까 국물 약간 많이 잡은 그게 간이 맞습니다. 아무튼 까나리 액젓은 라면에도 참 잘 어울려요.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. 자, 이제 물을 끓고 있죠? 이제 라면을 넣겠습니다. 자. 이렇게 라면이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 아까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가지고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. 여기서 이제 좀 맵게 드시려면은 고춧가루 있으면은 지금 고춧가루를 넣으면 되고, 아니면 먹을 때 청양고추 몇 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장이죠. 네. 라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들도 많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다음 여기에 계란 하나, 이렇게 계란 하나 풀어주고 거의 다 익었을 때 이제 계란을 넣고, 그 다음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딱 넣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여기에 계란을 넣어주고 그 다음 참기름 반 수저 정도 넣고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국물의 깊이가 달려요. 깊이가.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. 까나리 액젓을 좀 넣어서 감칠맛도 있고,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었고 고소한 향기. 이거 확실히 이제 제가 자주 해먹는 스타일, 황태라면.
예, 참 아침에 해장하기도 좋고, 오늘 황태라면 정리하자면 1인분 기준으로 물은 평소보다 조금 많이 650 정도 넣어주고, 까나리 액젓 조금 넣어주면은 간도 딱 맞고 감칠맛도 좋고 시원합니다. 예. 오늘 한 입, 오늘 만들어본 황태라면 이거 추천합니다. 예,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 속도 회전하고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. 이 황태를 뭐 불려서 볶아서 하는 분도 Yeah.